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사는 인생, 이기적인 인생이죠.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, 기회주의적인 인생이죠.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사명 중심적인 인생이 됩니다. 사명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도 무섭고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도 부끄럽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무시하려고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.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 안에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의 존재가 뒤흔들리는 경험.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괜찮아, 너 쓸만해,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, 우리의 인생 가운데, 우리 변화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